006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림통상입니다. 대림통상, 은, 는 동사는 수전금고, 비대와 감지기, 샤워부스 및 기타 건자대 등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판매하는 건자대 종합 전문기업 임질, 기능, 디자인 등 경쟁력 확보를 하여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23회 선정되었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등 뛰어난 품질 및 디자인으로 인정받음 주요 고객으로는 한일상사, 진우나우징, 포어테서, 라이오벨, 쿠팡, 대림, 도비도스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수전금고와 비대, 감지기, 샤워부스 등 건자대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본사를 충북 증평군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사업 부문인 수전금고 부문은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고 비대 부문은 내수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식기 부문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음 대시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인 리빙스타와 인도네시아 소재 양식기 생산업체 두 개, 중국 광동 소재 수전금고 생산업체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종속기업의 주방용품 판매 부진하였으나 주력 수전금고, 비대 등 건자재 사업 부문과 양식기류 판매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수익 발생과 외화환산 관련 수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내수 경기 부진과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수전금고, 수도꼭지, 양식기류와 주방용품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30일 기준 장마감 대림통상의 시가총액은 5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림통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2위입니다. 대림통상의 상장 주식수는 1522만 5천 주입니다. 대림통상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림통상의 퍼은 N 슬래시 A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5천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억 원, 29억 원, 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8억 원, 3억 원, 38억 원입니다. 대림통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3번지 86%이고 유보율은 390.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9.06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3.8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7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통상의 2023년 8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8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림통상의 종가는 3,530원이며 주가가 대림